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. 뭐야? 웬 백스가 이렇게 많아? 대리님, 이 택배 다 대리님 앞으로 온 거예요? 아, 은지씨, 나 이번 주 친구들이랑 차 바꿔거든. 근데 차 빌린 게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해서 회사로 저기서 먹을 거랑 이것저것 쇼핑 좀 했어. 어머, 차박 너무 로맨틱하다. 저는요, 널따른 들판이 쫙 펼쳐진 그런 데서 차박 한번 해보고 싶어.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는 불멍만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와, 대리님 진짜 차박하세요? 아, 진짜 부럽다. 저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데서 차박하고 싶어요. 저번에 보니까 핑클, 아, 너무 멋있던데. 아침에 눈 뜨면 파도 소리 들리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뭐? 차박? 아니 대체 차박이 뭐길래 다들 하고 싶다고 난리야. 뭐 된장찌개 차박차박하게 끓여서 애호박 송송 썰어 넣은 거 그런 걸 차박이라고 하는 건가? 아니면 지르박? 고고 지르박? 설마 혹시 미량박인 거야? 내가 미량박신데. 팀장님 차박도 아니고 지르박도 아니고 미량박도 아니고요. 차박이에요 차박. 차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을 차박이라고 한다고요. 요즘 차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불멍은 멍하게 장작불 타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. 뭐? 아니 난 또 뭐라고. 고작 차에서 자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. 내가 밥 먹듯이 했던 게 바로 차박이었다고. 바야흐로 20년 전 아내랑 연애를 할 때였지. 아침에 잠깐 얼굴 본다고 전날 밤에 차 끌고 가서 잠을 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. 캬, 로맨틱 박. 아,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차박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네. 아, 어젯밤에도 말이지. 아, 나 감기 걸린 것 같아. 어제 부부싸움 하시고 차박하신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비상금 같은 걸 만드시냐고요. 만들 거면 걸리지 마시던가. 은지씨, 내가 비상금 걸린 거 어떻게 알았어? 가만 보면 은지씨 정말 무섭단 말이야. 진짜 돗자리 깔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어? 정말 대박이다. 네, 오늘 극한상사에서 다룬 이야기,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캠핑 트렌드 차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차박, 네, 말 그대로 차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을 뜻합니다. 텐트와 캠핑 장비들을 다 준비하지 않아도 이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숙박을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차박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차박과 함께 생긴 신조어 바로 불멍입니다. 장작불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요. 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수련회 가면은 그 뭐 장작불 태워놓고 자 지금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러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 다들 나시죠? 요즘에는 장작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불멍을 또 즐긴다고 합니다. 이렇게 좋은 가을날 어디든 떠나고 싶은데요. 오늘 퀴즈 정답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. 정답과 관련한 추억들 또 만약 이것을 간다면 어디로 누구랑 가고 싶은지 등등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세요.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.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,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